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바람결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주 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각 교단 역시 수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각 교단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긴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11개 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해 교회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지원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집 지어주기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예장 통합총회는 모금이 쉽지 않지만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폭우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구제헌금 모금 운동을 진행해 수해를 입은 교회를 도울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45개 교회가 크고 작은 수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임원들이 모여 긴급 봉사팀을 구성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역시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복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미리 확보해둔 재해 기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침수 피해를 입은 교회는 10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3개 교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장로 부총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구호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이철 감독회장이 피해 교회를 직접 찾아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고 서울 얌전회는 복구지원금 2천만 원을 마련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는 천장과 창문 누수 피해를 입은 교회가 10개, 약간 침수된 곳이 4개 교회로 파악했습니다. 각 교단은 수해를 입은 교회의 피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모금을 통해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